약간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줌마가 명사진 거래. 그래가지고 적대 가서 지영이네 가보니까 고춧가루를 한 다섯 그릇은 있더라고. 그래서 너 고춧가루 어디서 왔냐 이렇게 중대가 갖고 왔대. 가루로? 가루로? 어, 근데 걔네 이제 다 그렇게 하면은 걔네 다섯 그릇은 먹으라고 평소에 먹으라고 줘. 걔네 집은 놀이터잖아. 식구들이 맨날 반짝거리니까 뭐든지 안 남아. 양반 정서. 깨도 한 마리 사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나 양반 정사 안 해주세요. 예. 여기 가시면은. 야. 저런 신청서 있어요. 신청서 써가지고. 아, 저 입구예요? 아, 여기, 여기. 아. 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미 씻는 거 다 씻고 괜찮아요. 졸립다니까 대출 얼굴 찍는 게 아닌데 뭐 재밌는 말씀이시니까. 아 여러분 저도 이제 양반입니다. 양반 양반 도깨비. 이거 먹고 시작할 테니까 누르세요. 예예 예. 해설사님이시니까 정선에서 양반전을 양반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조선 말 양반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러 다니는데 정선에 오니까 예. 이상한 말들이 나도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예. 양반을 정선 지역에서 양반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하. 예. 그래서 이 박지원 선생이 그걸 추적해 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예. 한양에 올라가서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예. 그 소설 내용이 배경이 바로 정선이기 때문에 예. 양반 증서를 써주는데 예. 이 양반 증서는 당시에 정선 사또가 야. 원래는 양반을 사고 팔 수 없게 돼 있는데 양반을 사고 파니까 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렇더라면 너 양반을 산 놈을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양반 등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지키기 어려운 등목을 만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절기비사 양반은 흙을 손을 묻혀서도 안 되고 야.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야. 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허허. 그다음 두 번째 불문곡가 양반은 곡식의 값을 알아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허허. 네. 그다음 세 번째가 구불설빈이라 했고 입으로는 내가 가난해도 가난하단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쭉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지키지 힘든 걸 그 양반을 산 사람한테 준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는 양반, 중민, 상민 이래가지고 세 가지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민이 우리는 이제 보통 상놈이라고 그러는데 상민이 그 양반을 산 그 사람이 진 빚을 갚아주고 산 겁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그냥 양반을 팔아먹은 사람은 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한날 그 곳간에 예. 정선궁 곳간에 곡식을 빌려 먹은 거죠. 그 빌려 먹고 살다 보니 빚을 많이 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갚을 길이 막막하니까 이 양반을 팔아먹고 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은 거죠. 그래서 정선 군수가 이렇게 양반의 덕목을 양반의 덕목을 여섯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반을 산 사람한테 준 거예요. 줬는데 이 사람이 너 이걸 이렇게 지켜라 여섯 가지를 주고
응? 이렇게 지켜라 이러니까 응. 처음에는 지키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갔어요. 양반 증서를 가지고 양반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키기 힘든 걸 불가능해. 줬으니까 양반을 산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안 돼서 나는 양반을 못하겠노라 하고 양반 증서를 다시 사또한테 갖다 줬습니다. 거기서 만세를 부른 거죠. 난 못하겠다. 양반도 필요 없다. 네, 안 이게 바로 이거. 양반전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또도 지혜롭네. 네. 사또도 지혜로워. 지혜롭죠. 야. 너 임마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 한번 네가 양반에 그게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진짜 한번 실력을 내봐 해봐라. 이래 할 수 있는지 네, 그건 네. 인정하겠다 말하자면은 그냥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시대인데도 안 그랬네. 아 그렇죠. 그럼 네가 한번 진짜 양반 한번 해봐라. 사또가 실행할 수 있는지. 현명하고 참 야. 그 지혜롭게 잘 아주 참 정선을 잘 다. 권장을 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음식이 어디 감히 사또 저 뭐야 양반을 사고 팔고 말이 싸가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아주 평등해. 누가 봐도 그거는 네. 불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데 어쩔 거야. 지도 할 말이 지나 돈 주고 샀단 말이지. 근데 도저히 이거는 뭐 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아이고. 그래서 정선에서 양반 증서라는 게 처음 나왔고 양반의 등록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여기서 양반 증서를 써드리는 거예요. 아, 그 양반 전 네, 주 무대가 정선이네. 그거 참 처음 인터넷인데 치면 나옵니까 그게? 나올 겁니다. 그건 선생님 해설사님 정선의 옛날 고지명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익매라 해가지고 처음에 익매 처음 시작이 익매 익매 네. 익하다 수익할 때가 익자 아니 어잉할 때 잉 네, 네. 아 익매 처음에 희한하네 이름도 익매라는 지명을 가지고 시작해서 정선까지 네. 오는거죠. 정선이라는 지명도 오래된 것 같은데 정선 지명이 네. 고려시대 때부터 저 밑에 단양 가니까 정선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네네. 그 정선 도담삼봉 그 옛날에 그 정선에서 거기다 세경을 받아갔대요. 얘기 옛날 이야기했지만은 아, 정선에서 떠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너가 이거 세를 내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고려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단양의 흐르는물, 중댐의 흐르는물 바로 여기가 원류거든요. 그렇죠. 네. 아오라지가 한강에 시작했던 강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부터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정선서 또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려 시대 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가지고 네. 쉽게 말해서 곡식을 뺏어가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뗏목을 타고 곡식을 여기서 실은 거죠. 예. 아우라지에서 처음부터 곡식을 뺏어가지고 뺏은 게 아니고 너들 얼마씩 내라 해가지고 가져간 거죠. 가져가면서 단양으로 저 여주고 거기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정선서 뺏은 게 아니고. 그 내려가다 너도 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아니요, 너도 좀 내라. 내려가다가 너도 좀 내라 아니고. 고려 아니 몽골 놈들이 딱 지역에 배정을 해주잖아요. 아 단양 두 가마 영월 한 가마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그 할당군이 일정에 정선서 내려가면 뗏목에서 가져갔다 해서 아마 정선 뺏었다 이렇게 뺏은 것도 나오고요. 아 그 이제 와전이 됐겠죠. 네 와전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근거는 있는 이야기네요. 근거는 있죠. 아 재밌네. 그렇잖아요. 울산 저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야 뭐 저쪽에서 울산에서 갔다고 뭐 옛날에 뭐 금강산에 바위 경연대회를 하는데 울산에서 바위 경연대회를 하러 가다가 설악산에 가보니까 자리가 참 포근한 게 있어서 하룻밤 쉬어간다고 주저앉은 게 바로 울산바위 아닙니까. 야, 네. 그 선생님 제가 이걸 재밌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네. 저는 저 유튜브에 보시면 한백산 도깨비 치면 나와요. 아,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관광객 사실 지금 모시고 왔어요. 저 경기도 분들이 제 이제 구독자님들인데, 저 이게 사적인 얘기지만 정선장애 통계를 내보니까 30만치를 샀어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돈 쓰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전 사실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어제 삼척 가서도 30만 썼어요. 태백에서 2박을 하시면서 총계가 100만을 썼어요. 저 네 분이 오셔가지고 거의 200만 원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물론 이제 고춧가루도 하고 뭐 이리 사지만은 어쨌든 이 지역에 또 어떤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건 맞거든요. 그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 그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옛날에 그 정성군수로 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험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런 데를 내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령장이죠. 발령장을 받고 오자면은 말도 못 오고 아이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전부 걸어서 왔잖아요. 걸어서 홍천으로 행성으로 걸어서 오다가 바로 정성 관문인 성마령을 넘어서 용탄을 거쳐서 이제 여기로 오는데 보통 많이는 뭐 길게 걸리면은 열흘에서 푸른 아이고 짧게 걸리면은 일주일 그러니까 내가 이 정선 먹고 살기 위해서 정선에 발령장을 사령장을 받아 가지고 정선 갈라니 너무 힘들어서 올 때는 참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왔는데 갈 때는 정선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 인심에 탐복해서 갈 땐 또 울고 아 올 때 울고 갈 때 울고 그랬다는 얘기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정선 땅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려시대 때 오행목이라는 군수가 그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길은 아니겠죠. 옛날에 지게길 뭐 이런 거겠지. 그런데 조금 그 길을 이제 쉽게 가게 만드는 거죠. 오행목 군수가 오행목이라는 군수님이 그걸 만들었는데 2014년도인가 정선군에서 김수복 그때 관광과장 당시 관광과장이 다시 여기서 서울 광화문까지 그 길로 걸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44의 아리랑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김수복 씨가 퇴직을 하고 정선군청 기획실장을 퇴직을 하고 그때는 2014년도는 여기서 갔지만은 다시 이번에는 아리랑제를 대단 내려오는구나. 위에서 광화문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야. 네, 내려왔는데 당초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서울에 있는 분이 뭐 이름은 안 밝히더만 서울에 있는 분이 같이 그 김수복 씨하고 다시 한양에서 여기까지 옛날 군수들이 사령장을 받아오던 길을 다시 한번 처음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나? 뭐 대집 가보는 거지. 대집포 왔습니다. 그 길이 없어진 길도 있을 텐데요. 많이 없어졌죠. 많이 막 가다 보면 막 나무가 많은 데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개치고 이제 찾아. 그럴 때 돌아오겠지. 네, 돌아오죠. 예, 예를 들어서 산길 절이 있으면 도저히 못 가면 옆으로 돌아오고 이래. 네, 그렇겠죠. 아, 그 대단한 분이네. 네, 김수복 씨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선이 옛날에 골짜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상당한 그 교통의 요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래서 저 화면 동면 쪽으로 가면은 바닷가로 빠지는 길도 있고 저기 가면 뭐 역돈. 근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정선이 왜 요충지가 됐냐면은 광산 산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열차가 동해 쪽으로 빠지고 이동 쪽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네, 맞아요. 구절리까지 가고 구절리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통이 쉬워지고 요충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실어 나르면서 요충지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사실 그렇지는 못했죠. 근데 정선이란 지명도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 담양도 가고 저 봉화도 가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역사적으로 지명도 오래됐고 정선이란 데가 정선이란 지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매라는 지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선이 인매라는 지명으로 시작됐는데 야 그거 오래된 데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 글자도 없잖아요 요즘 익매라는 게. 뭐 우리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한문으로 익매입니까 그런 말하죠? 네 그렇죠 한문으로 익매죠. 야, 요 얘기 이제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해설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 이거 재밌네요 재밌어요. 야 이게 재밌는 거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제가 이거 저 우리 해설사님 성함 여쭤봐도 되나? 네 저는 박종훈입니다. 제가 지금 아, 박, 그 소설 지은 사람하고 똑같네. 아니요, 아니요. 소설 지은 사람 박지원. 아, 그, 역시 박씨잖아요. 예. 박, 미량박인가? 박지원. 미량박? 네네. 발랑박, 미량박, 박도 많지. 그니까, 어느 선생님이 해설해 주셨다. 이렇게 좀, 여기 이름 좀 써주세요. 유튜브에.
정선 아리랑 박물관 보던 중에 우리 선생님께 재밌는 말씀 이래가지고 이 사실 정선에 PR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갑으로 보존해야겠다. 필적이 보통 필적이 아니신데 이 진짜 안 보내야겠다 이거. 저 선생님 박 선생님 말씀 고맙고요. 네네. 저기 저는 저 유튜브에 한백산 도깨비 치면은 네, 본 거 같습니다. 정선 PR도 많이 하고 네네, 저, 제가 네 군데 해요. 태백, 정선, 삼척, 영월, 폐광지 관광지 절에 오게 하려고. 네네. 실제로 저보고 올, 올해도 많이 오셨어요. 네. 그 정선 그 유튜브가 나오면은 정선에 네. 관련 유튜브가 나오면은 네, 인지도가 올라가죠. 정선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네. 유튜브 몇 월 며칠 날 유튜브 네. 정선 어디에 관해서 제가 네. 올렸으니까 한번 네. 보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네. 광고 홍보성 글을 올리면 좋겠는데 예 앞으로 글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싶다 정선아라는 네. 밴드가 있고요 네. 정선 이야기라는 밴드가 있고요 네. 강원도가 좋아요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 유튜브 상황을 올리면은 예. 올려주시면은 상당히 예. 도움이 되겠네요. 관광 분야에 예. 대해서는 예. 아직 유튜브에 대해서 예. 그렇게 자세히 나오거나 뭐 또 예. 심도 있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예. 그 밴드에 SNS에 예. 올려주시면은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정선 관련 동영상이 300개나 올라갔어요. 유튜브에 예, 한백산 도깨비 치시면은 정선 화암동굴 막 화암 뭐 광대고 네, 폭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시간에 정리할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 밴드 3개 정도에만 올려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아니, 저분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 예,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네. 시간 되면 구독 좀 해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5만 4천 몇백 명 정도 돼요. 아, 구독자가. 그럼 이제 예. 돈이 좀 될 만하겠네. 광고 들어오고 있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언니들 갑시다. 아니, 재미있는 게.